제주의 최대 현안, 뭐 이공항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매달 한 달간 주요 이슈를 다루는데 뭐 거의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최대 관심사였던 이공항 기본 계획에 따른 의견서가 최근 국토부에 전달이 됐습니다. 뭐 결국 찬반 의견은 없었습니다. 이번 제출안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찬반 의견은 없었지만 굉장히 좀 파격적인 내용은 좀 담겨져 있었다고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우영훈 도정의 제2공항 그 행보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실망스러운데 왜냐하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2공항 갈등 문제 해법에 있어서 그 과정이 생략된 채 갑자기 그 제주도 의견서를 통해서 그 결과만 제시됐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좀 우려스럽습니다. 좀 이러한 그 과정은 상당히 좀 민주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이번에 좀 제시된 내용을 보면 결론은 제기된 그 의혹에 대한 검증은 요구하면서도 제2공항 건설을 좀 전제로 한 요청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다는 데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아주 좀 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좀 이를테면 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그 이주 대책을 요구한다든지 또 공항 운영권 문제를 요청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할 때 나올 수 있는 카드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이번 의견서에 담았다라는 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사회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도정이 좀 약간 좀 과하게 얘기한다면 좀 독선적 결단이 아니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윤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달 26일 오지사가 종교지도 도내 종교지도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진다고 하길래 그리고 27일 뭐 기자들과의 차담회를 갖고 하면서 저는 혹시나 제주도가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을 건가라는 기대감도 가졌습니다. 왜냐하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27일 기자 차담회에서 조금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그래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달 31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저는 찬성 의견이 있다고 봐요. 전제가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 국토부에 제출된 거기에 보면 전제가 제주권 공항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. 하고 도가 단정을 지어놨습니다. 그래 놓고는 뭐 도민사회에서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한 검증 요구가 있으니 그거를 높습니다. 목소리가 높다라고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또 해결해야 된다. 그러면서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 필요,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을 요구한 걸 보면 그냥 제주도가 이거 공항은 한다. 대신 당신들이 이 검증 요구 나온 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해내라. 라고 또 공을 또 튀겨버린 거예요. 네. 좀 제가 좀 이런 말을 쓰면 좀 죄송하지만 참 치사하다. 그리고 그 얘기했던 집단지성, 도민 내 자기결정권 그 부분은 과연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해명도 없이 이걸 넘겼다라는 건 제주도가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게 아니냐.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번에 뭐 제주도 의견할 때 찬반 의견까지 바랬던 건 아닙니다. 도민들도 그렇게 바라지 않았고요. 왜냐하면 2015년 11월에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가 결정된 이후에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갈등과 대립, 논란이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민선 8기 도정의 가장 큰 책무가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. 그럼 저기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그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기보다는 어떻게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방법론적인 걸 이렇게 좀 제시해야 좀 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주민 투표를 수용한다든지 또 주민 투표가 어렵다면 뭐 수기 토론형 뭐 공론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론 조사를 통해서 뭐 주민 의견을 이제는 결단을 내리겠다라든지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을 검토한 다음에 국토부에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딱 빠진 채 결론, 즉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의견서가 제출되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그다음에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지도 못하고 좀 정당성도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.